일단 꽃장수를 찾아가볼까? 삼도천변으로 가라. 자, 오늘은 일단 이 육장만 하고 끝내야 되겠어. 안되겠다. 분량이 육장만 하고 끝내야 될것 같아요. 뭐지? 초록색 뭐지? 저거는 기류전 도망이 나사이. 오. 뭐야? 어 뭐야 깜짝이야. 형님이었어. 형님 아닙니까? 헤헤헤 어떻나 놀랐지? 에. 뭐 그건 그렇고 뭐 하는 겁니까? 요즘 배트랑 칼을 들고 댕기면서 난동을 피우는 놈이 있다 해서 마지막 조가 순찰 중이라고. 그건 본인 얘기잖아. 자 그럼 키리야 위험물은 없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한번 보자. 나도 조사하는 겁니까? 당연하지. 아는 사람을 봐주는 거 없대. 자 얼른 보이도. 내 소지품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잠만 마고 보자니까. 뭐 캥기는 거라도 있나? 아, 야한 비디오 같은 거 있구만. 없어요. 알았습니다.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보여주면. 아, 니 딱 걸렸대, 키리요. 이거 무기 아이가? 들켜버렸군. 키리야, 이러면 쓰나? 길거리에서 이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댕기면은 어? 대체 뭘 하라고 그랬나? 이건 경찰에 내가 반드시 단속하고 말기다. 뭐? 당신 혹시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그래, 네가 그랬잖아 키리요. 이유가 있는 싸움을 할 기라고. 제게 어쩔 수 없지. 덤벼. 자, 경찰관 마지막 와봤습니다. 일본말로 케이사츠 마지막. 형님 안 봐줍니다. 지금 현재 1승 3무 1승 3패 아 3승 1패 1패입니다. 제가 이겨서 4승으로 만들어 주죠. 아 파자 박치게. 형님은 저한테 안 된다니까요. 형님 저한테 안 돼요. 빠세 숄더 어택 갑니다. 더 셋 파이어. 하하 이겼어요. 예. 방어력이 암만 상승해도 저한테 안 돼요. 예. 이런 젠장. 나도 모르게 몸이 달아오르고 말았군. 이런 싸움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 예전 네 모습은 조금은 되찾은 것 같긴 하네. 억지로라도 네한테 싸움을 걸기를 잘했대. 하지만 아직 멀었대. 니는 아직 제 몸이 아닌기라 10년의 공백이 작지 않나 보네. 계속하겠단 말입니까? 당연한 소리. 내가 싸우고 싶은 그때 그 도지마 용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는 니를 계속 노릴 생각인겨. 에 진짜입니까? 다음엔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어보 어떤 식으로 싸움을 걸어보지? 아 이거 가슴이 두근두근하네. 형님 덕분에 과거 내 모습을 조금씩 되찾는 거는 사실이야. 싸움은 피할 수 없을지 모르겠군. 자 이렇게 해서 1승 4패가 됐습니다. 아 4승 1패가 됐습니다. 굿스이노. 어 F로 올랐어요. 자 계속 가던 길 갈게요. 자 편의점 가기로 했잖아. 아 이 근처에 편의점이 없나? 아, 이게 편의점인가? 아, 식당 같은데.
식당은 됐고, 편의점 여기 있다. 자, 편의점에 왔습니다. 자, 뭐 좀 둘러볼까? 뭐 나 책 같은 거 볼 수 있나 혹시? 자, 잡지록은 하나 읽어볼까? 어떤 잡지를 읽으시겠습니까? 주간 페미통? 이거 뭐지? 만화책인가봐. 많은 기종을 다루는 종합 게임 잡지다. 압도적인 정보량뿐만 아니라 크로스 리뷰와 페미통 반상회 등 유명 코너가 많다. 주간 영 매거진? 이건 뭐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깜짝이야. 뭐 이런 게 나와.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둬. 예, 말씀하세요. 이라시마세. 자, 뭐 먹을까? 체력과 히트 게이지를 조금 많이 회복시켜주는 거 사자. 많이 회복시켜주는 거. 사셔도 된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사고. 예. 뭐 좀 초밥? 이거 먹으면 좀 만당 찰나나? 좀 비싼 거 사자, 비싼 거. 고구마 소주? 소주잖아. 술인데. 뭐 먹지? 뭐 사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이게 제일 무난하다. 돈가스 사자, 돈가스. 돈가스 도시락. 아니야, 아니야. 뭐 좀 초밥. 뭐 좀 초밥을 한 개 사자. 좋았어. 근데 초밥과 이런 거 사면은, 편의점 사면은 세트로 사요, 그래서. 짜증나게. 난 그냥 그거 한 개만 사고 싶은데. 아까 못 봤던 걸 다시 볼까. 아무도 안 보지. 고딘샤가 발행하는 주간 소녀 만화 잡지다. 만화 잡지구나, 이거는. 주간 소년 챔피언. 이것도 만화책이네. 소년이 들어가는 건 만화책이야. 별책 근대 마작. 이건 뭐죠? 마작 게임인가 봐. TV 브로스. 뭐죠? 도쿄 뉴스 통신사가 격주로 발행하는 TV 정보지다. 마니아를 위한 특집 등 독특한 기사 내용으로 애독자가 많다. 그렇구나. 주간 스파. 이건 뭐죠? 셀러리맨을 위한 종합 주간지다. 의욕 넘치는 기획과 연재, 젊은 층을 위한 기사로 유명하다. 오케이. 마지막. 진격의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뭐야? 미디어웍스가 발행하는 플레이스테이션 전문 게임 정보지다. 치밀한 공략 정보를 이미 정평이 나 있으며 브로긴 전격 포커도 놓칠 수 없다. 유미요? 영킹. 만화책이네.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잘못 눌렀다. 말고 주간 만화 오락. 이거 뭐야? 이것도 만화책이 되게 많다. 역시 일본이라서 그런지 만화 잡지가 되게 많아요. 네. 상당히 좀 좋네요. 예, 재밌네요. 이런 거. 참 좋다. 이거 넘길 순 없나? 넘길 순 없나? 좋다. 넘길 순 없나? 넘길 순 없나 봐요? 예.
지금 배경 소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노래 나오는데? 크리스마스인가? 아. 마음껏 하라며. 마음껏 하라면서 사도 된다며. 어? 아니, 자기가 보라 그래놓고는. 아, 저거 아니야. 저 반대편, 반대편. 비켜 비켜. 나 지금 갈 길이 바쁘다고. 어 뭐야? 저기 좀 도와주세요. 아가씨, 아유, 그 저기 먼저 날 건드렸잖아. 전 몰라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으니까 일로 와.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싫어요. 뭐? 에, 이 깡패도 미 마이크 마이를 이쪽으로 내놔. 에, 마이버릇을 고쳐주지. 자, 술찬 아저씨, 술찬 아저씨. 요빠라이가 이제 주정뱅이에요. 요빠라이가. 제가 멋대로 못생긴 게. 정말 고마워요. 저 아저씨나 얼마나 끈질기는지. 저는 마이라고 해요. 아, 마이. 아, 참. 저기에 좋은 가게가 있거든요. 어, 좋은 가게. 어, 미인이 술을 산다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지 라고 할까요? 아니면 괜찮아 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뭐라 할까요? 첫 번째? 콜? 콜? 자. 2번? 야, 우리 또 모커님이 또 방송 심의 규정을 또 준수하려고 그러네, 또. 아. 자, 남은 건 애견님입니다. 애견님. 애견님의 의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애견님 뭐 할 겁니까? 애견님 뭐 하면 될까요? 아, 미인 아니라고? 2번 갈까요? 2번? 아, 2번 가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난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니까. 아, 그러세요. 아, 저기 마음이 바뀌면 또 말 걸어주세요. 기다릴 테니까. 아, 정말 괜찮았는데. 아, 우리 시청자들 때문에 이거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구만. 아, 미안해. 저 사람 뭐지? 이 사람 뭐지? 어, 이봐 당신 왜 그래? 그렇게 벌벌 떨고. 아, 그게 말이야, 입고 있던 코트에 구멍이 나버려서 말이지. 이것 좀 보라니까. 아, 아주 크게 뚫렸구만. 그렇지.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어.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이라고. 새로운 코트를 사고 싶지만 어서 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어디 버려진 코트라도 없을까. 빨리 코트를 찾게 되면 좋겠군. 그래, 내 말이 진짜 얼어 죽기 전에 찾아야 될 텐데 말이야. 코트를 찾아줄까요? 코트가 어디 있을려나? 어!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마지막님 마지막님! 아! 아, 아, 키르 아이가. 아, 형님 제발요. 아, 형님 제발요. 아, 어디 그리 어, 그러고 갈라는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지나가면 재미없지 않겠나? 에? 아, 형님 제발. 나도 길을 돌아서 갈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이 내 앞을 가로막는 한 몇 번이든 상대해 드리죠. 오십시오. 뭐야, 싸워야 돼? 짜이씨, 자전거 샷. 아아, 아. 자전거 샷, 바퀴 샷. 크로스라인. 형님, 정말 약해 빠졌군요, 형님. 예? 왜 이렇게 약해 빠졌습니까, 형님?
자, 형님. 잠깐만, 잠시만.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대박인데? 우와! 자, 미친 거 아니야? 자동차다가 문을 낑겨가지고. 우와. 쩔었다. 야, 저런 기술도 있네. 개, 역시 SNS에 이게 바로 키리 알겠나? 형님이야말로 아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만. 당연하지. 니하고 싸우는 게 즐거워서 목 살겠거든. 서로 들뜨고 패면 팰수록 힘이 솟구친다 아이가. 아직 몇 번이나 싸울 수 있다고. 하, 그러시군요. 그래도 이번엔 내가 졌다. 이번엔 여기까지 하긴 하지. 그럼 또 보자고. 자, 5승 1패입니다. 5승 1패. 가돌파이스님에서 개멋있어 진짜. 와, 자동차 좀 전에 그 기술은, 오, 깜짝 놀랐네 진짜. 그런 기술이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대박이네. 이건 뭐야? 왜 사람들이 모여있지? 거기 형씨, 싸움 좀 하겠는데. 난 뭐? 뭐요 당신은? 난 이 근방에 유명한 싸움꾼이다. 어때 형씨? 나와 한번 싸워보는 게 어때? 왜 뭐라고? 미안하지만 나는 무의미한 싸움은 하지 않아. 하! 그렇게 무의미하진 않아. 만약 내 입에서 졌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형씨에게 1만엔, 10만원을 줄 테니까. 어우, 괜찮은데? 단, 형씨가 지는 경우엔 1만엔짜리를 한 장을 두고 가야 돼. 오! 작살하는데? 싸울까요? 돈 벌까? 아니면은 사용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할까 말까? 싸워야지? 그렇죠. 사나이는 싸워야지. 네. 싸워야지. 좋습니다. 좋아, 싸워보자. 좋아, 다치고 후회하지 말라고. 갑니다. 싸움꾼! 하, 하, 파, 숄더 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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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숄더 택. 그리고 잡아서 그대로 들어서 파일 드라이버! 빠세! 우후! 뭐야, 끝났어? 너무 쉽게 끝났는데? 강하잖아. 그럼 약속대로 1만엔을. 미안해. 잠깐 급한 용무가 생겨서 나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이봐, 잠깐 기다려. 약속한 돈은 어쩌고? 뭐? 나는 아직 졌다는 말은 안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했잖아. 졌다고 말해야 내가 진 거라고 말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승부는 네가 진 거야. 원래 내가 돈을 받아야 하지만, 헤, 이번엔 그냥 넘어가 주지. 뭐야 이 새끼는. 이거 합시다. 하, 두들겨 맞고 싶어하는 모양이군. 뭐? 뭐라고? 붙어보자 뭐 그냥? 내가 봐주느라 힘을 좀 뺐더니 내가 제대로 한번 하면 너 따윈 작살이라니까. 입은 살았군. 그럼 다음엔 제대로 한번 덤벼봐. 그래, 좋아. 그럼 니 놈 말대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야, 너희들 나와. 뭐야? 어때? 쫄았냐? 머릿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자식이 우쭐대기는 아주 죽여주마. 아, 이 새끼 뭐야 진짜. 나쁜 놈이네 진짜. 치사하게 떼거지를 뭐 붙어? 내가 사나이로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세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을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아, 용과 가치의 극의 감초 귀염둥이 주인공 나 원형 스타듐
이 세계를 더럽히는 너희 악당들에게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난 나옵니다! 맞아! 요! 다 죽었어 벌써? 야야 뭐야 너 죽어라! 내가 악당 같다고? 아닙니다. 저 정의 사도입니다. 정의 편이에요. 이 개물아 진짜 씨. 어떠냐? 진 거냐? 네. 졌습니다. 이걸로 용서해 주세요. 3만 엔을 받았다. 오, 30만 원. 오, 개이득. 30만 원. 자, 어느덧 정의를 지켰죠. 별별한 흠녀석들이군. 아, 반대편이군. 원형 악당? 아, 난 정의 편이라니까. 난 정의 사도입니다. 저 나쁜 짓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공원으로 다 왔어. 공원 나왔어. 공원 나왔어. 이번엔 누구 안 만나겠지? 제발.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와, 이거 한 판 깨는데, 한 장 깨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린다, 진짜로. 이거 언제 끝판 깰라나? 끝판 언제 나올라나? 정의 원형, 그렇죠. 정의의 사도 원형 스타디움. 자, 이거 저 두 번 만나고 나오면서 여기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볼게요. 좀 궁금하네. 저기 두 번 만나서 얘기 좀 한 다음에 나오면서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왔수다. 야, 이 중돼지야. 나왔다. 파우 로더그 같은 놈. 아, 소다. 그렇지. 그러고 보니 다카시와 함께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고에돈 얻었다. 교카라는 여자의 아버지인가? 나한테 주는 건가? 아, 그래. 여기서 함께 보고 있었지. 자녀에게 고맙다더군. 뭐 이왕 받은 선물이니 넣어 두 개나. 아, 그리고 실은 이 지하가에 카지노 시설도 있네만. 자녀를 들여보내주려고 했으니 시간이 나면 들러보게나. 카지노도 이용할 수 있어요.